열등생의 기도훈련 2013년 초여름, 결혼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제 인생은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가끔씩 하는 우리의 통화는 기본 1시간 이상 이어졌고, 교회 다니는 친구로부터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을 글썽였고, 친구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준 천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졌지만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절 교회에 데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문득 하나님이 절 많이 기다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해가 바뀌고 2월쯤 작은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음을 실감하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간 첫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가 하고 싶어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무서워서 기도는 집에서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생각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갈까도 생각했는데 초신자가 새벽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 주변 시선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특새가 있었고 기회다 싶어 좋았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껏 기도했습니다. 회개도 나왔고 가족 중보 기도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고급진 단어들도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2개월 지난 어느 날부터 기도할 때 5일 중 두세 번씩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화끈거리고 가려웠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알 수도 없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3-4개월 지속됐습니다. 신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진 다른 교회 다닌 믿음 좋은 집사님께 증상을 얘기했더니 제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됐고 다른 교회를 알아보는 중에 목사님 칼럼을 다른 블로거를 통해 알게 됐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계속 칼럼만 읽다가 증상이 또 나타나서 카페 가입 즉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신 목사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고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수피만 하라고 짧게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기도 중에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피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더 심해져
앉아 있기도 힘들었고 그만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예수피를 외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외치니 갑자기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도 옮기고 기도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기도와 남편과의 심한 갈등,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영성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안 가면 될 터인데 억지로 옮겨가며 하루하루 버틸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꿈에서의 상황이 저를 영성학교로 가게 만들 때도 있었고 나약하고 의지가 약한 저는 영성학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 항상 슬펐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행을 가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좋아해주고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어 좋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 옛날 생각을 하면 한 번씩 미울 때도 있지만 남편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은 많이 흘렀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열매도 없지만 모든 상황은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저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